VR 키싱 VR 하는 이유 인싸들 1인칭 시점 공유할 수 있어. 나를 VR 진짜 재밌다며. 너 여자라며. 뭐가 진짜야? 국립공원에서 아지매들이랑 나물 캐는데 드론이 날라왔다네요. 드론이 알고 보니 산림청에서 보냈다고. 다섯 봉지 나물 캔 거 다 돌려주고 3년 징역 또는 50만원 과태료를 피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산림청. 네, 사실입니다. 진지. 예전에는 직접 다녔지만 이제 드론으로 쉽고 빠르게 불법행위 찾을 수 있대요. 국유림 또는 산주 동의 없는 산나물 채취는 불법이니 명심해주세요. 시디즌! 허가받지 않은 산나물을 채집은 불법입니다. 호미를 버리고 즉시 도망하십시오. 제주 숙산품 절망편. 감귤 맛 김치. 따라리라. 이게 왜 있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듭니다. 제주 감귤 김치. 제주의 귤을 주제로 하여 만들어진 김치로 달콤하고 향기롭습니다. 상큼한 맛이 일품. 아니, 김치 이거 딱 두 덩이 올라가 있는 거 열받냐? 그죠? 시동 기어의 변경 꿀팁. 운전해 본 적 없어서 그런데 일정 속도마다 기어를 변속하는 건가요? 엔진 소리가 우에서 우엉 옮겨갈 때 바꿔주면 되고 조금 더 가속력 얻을 목적이면 헝에서 헝으로 바뀔 때. 근데 말하고 나니까 말이 되는데 이게? 헝. 아 드랍 마 월렛 아니고 키보드? Oh, I dropped my wallet. I dropped my wallet. I dropped my wallet. 키보드네요. I dropped my wallet. 키보드 이쁘다. 키보드 이쁘네. 키보드 되게 키캡부터 해가지고 신경 썼네. 스페이스바도 그렇고 여기 노트도 하나 있고 노드도 하나 있고 좀 이쁜데? 여기 일부러 써있고 깨알같은 리북 자기 운동화도 자랑도 하고 월렛도 자랑하고 별걸 다 비틱질하네. 이거 생방에서 저렇게 움직였어요? 헤엉. 뭐야 갑자기 존내 작아진 건 뭐야 마지막에. 시공간 도약 부작용. 2030년에 전쟁이 난다면 저 노래가 있거든요. Battle Pass. I just shit out my ass. Booted up my PC. Fortnite Battle Pass. I just shit out my ass. Ferr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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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mborgh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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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ga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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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ls Royce. Rolls Royce. Bentley. Bentley. 누가 여기다가 Queen이라고 해놨어요. Queen. 그리고 여기다가 I hate the fact that she's so cute. 영상은 그지 같은데 여자분이 귀여운 건 맞죠. 자 이게 뭐가 보인다는 거지? 뭐야 이게? 사람이 웃는 것 같기도. 보인다 보인다. 호날두? 아니 호날두? 호날두가 보이는 것 같은데? 저 아니 뭐 블리 형님 출근길입니다. 아니 개웃긴 게 저 연기는 어떻게 연출한 거야? 스모그 머신을 집에 뒀나 본데? 아니 너프건인 게 개웃겨. 존내 폼이랑 폼은 다 잡는데 너프건이야. I need a weapon. That's a big weapon. Thank you, sir. I need a bigger weapon. 레이저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아쉬워. 왜냐? 그냥 자기들이 원래 만들어놓은 짤에다가 그냥 I need a weapon이란 웨폰만 해놨잖아. 그게 아니고 저 슬래지가 이렇게 하는 거 보여줬어야지 너프건으로. 그거 어떻게 그림을 그리든 뭐 해가지고 패러디를 좀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조금 아쉽다. 아직 좀 멀었어. 자연스러운 선수 코스프레. 아 축구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맞아 축구는 꼭 저런 게 있지. 저게 뭐 조축이라고 하잖아. 조기 축구는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손흥민 선수 말 들어보면은 실제로 그런 뭐 프로급에서도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나는 그래서 축구 농구 이런 걸 싫어해. 저는 좀 이 상대방이랑 혹은 내 팀이랑 이렇게 몸싸움을 해야 되잖아. 난 그게 좀 싫더라고. 나는 그래서 좀 네트 끼고 하는 게 좋더라고요.
매트 끼고 하면 저런 분쟁이 잘 안 생겨. 물론 인 아웃 가지고 생기긴 하지만 이렇게 몸으로 막 투덕투덕 거릴 필요는 없단 말이야. 뭐 그래 배드민턴, 뭐 배구, 테니스 싸울 일이 없어. 탁구 그래. 그래서 미국에선 축구 보고 하남자 경기라고 해? 사커가 아니고 풋볼. 근데 그 미스축구가 있잖아. 그게 별로 안 좋다더만. 미스축구에 그 어두운 이면이 있어요. 그 선수들이 좀 뇌신탕이랑 이 뭐라 그래 좀 금방 몸이 안 좋아진대. 후유증이 엄청 심하대. 근데 이제 좋아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냥 이제 계속 그 스포츠가 유지되는 건데 건강한 스포츠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사실 뭐 럭비가 좀 많이 심한 편이긴 하지만 모든 그런 프로 스포츠들은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다들 힘들어해. 다들 힘들어해. 그 몸을 많이 쓰는 거라서 뭐 이렇게 무릎 많이 쓰는 것들은 나중에 도관이 다 나가잖아. 그래서 은퇴하면 여기 관리 잘 안 하면 여기 금방 이 뼈부터 아프다고 하더라고. 이스포츠 하자고? 건강한 이스포츠. 이번에 아시안게임 이스포츠에서 그 김관우님인가요? 스트레이트 파이터 5를 금메달 따신 분. 야 축하드립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더라. 이스포츠로 금메달이라니. 나이가 이제 저기 42세인데 크, 멋있더라 그 형님. 근데 좀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 게임으로 금메달? 아, 뭔가 게임으로 뭐 우승은 내가 많이 봤어도 금메달은 좀 재밌잖아. 그래서 그렇지. 이스포츠가 이런 점에서 좀 좋죠. 건강은 해치진 않지만 근데 이스포츠는 이제 좀 관리 잘 안 하면 거북목 오고 허리 나가고 손목 나가고 똑같아. 그래, 나도 e스포츠가 좀 궁금한 게 게임하다가 버그 일어나면 어떡해? 그런 거 다 이렇게 룰북에 있겠지. 뭐 롤이나 이런 것들. 중국이 롤 경기 졸렬하게 예전 버전 들고 왔어요? 타국에는 전날에 알려주고 또 나 그것도 있어. 그 체스 천재 누구야? 커제. 우리 와이프가 말해준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이번에 아시안게임 그 먼저 갔었나 봐. 장소에 먼저 가서 연습 따고 그랬는데 거기 밥이 나오잖아. 근데 이제 자기 개인 SNS에다가 밥이 나오는데 밥이 맛이 없다고. 근데 그걸 했는데 그 글이 지워지더니 밥이 맛있다고. 아 이게 무섭긴 해. 여기에 지금 커제 형님이 이게 좀 갑자기 이렇게 뻑 떨어져가지고 바로 지워서 이게 다시 이렇게 쓱 이렇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 천장에다 던지나 보네. 오 좀 고수인데. 어. 저건 내가 던지지 않았는데 같이 떨어지네. 이 서브는 절대 못 받을 걸. 당연히 못 받지. 마구. So my shoulder is see like the point everybody's using to get in. Boarding like a boss. And it's super easy. This is one of the best methods. And nobody has ever fallen. 저 사람 어깨를. 어이구. 아 뭐야 이게. 스트라이크로 그냥. Nobody has ever fallen in. 세 명을 아웃 시키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Ever fallen in. 이거 알면 틀이래요. 야 그럼 요즘에 뭐 어떻게 하는데? 어? 아 요즘에 뭐 어떻게 하는데? 아 나 진짜 열받네. 아 몰라 이거. 아 몰라. 그거 아니야? 와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네. 웃기지 마. 어? 스몰이잖아. 화장실이 굉장히 일자네요. 큰 볼일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해 달래. What? What? 너? 어? 진짜야? 거 어댑니까? 저기요. 제 상품 안구라며 이 뭐 같은 새끼들. 뿅뿅뿅뿅뿅뿅. 버그인지 연출인지 구분이 안 가는. 아니 보여? 난 왜 안 보이지? 안 보이겠어? 센즈가 어디 있다는 거야? 안 보이는데? 어떤 학생이 임방하려고 수업을 쬐는데 그걸 누군가가 선생님께 꼰질러서 그 학생 임방을 다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이래. Look at him! 어? 수업도 빼놓고 지금 보니까 뭐 한 명도 못 뒤지고 처음 뒤지고 있네? 이게 뭔 뜻이야? 페이크 스케나리오스가 뭐야? 스카나리오스? 이게 뭔 단어인지 아시나요 혹시? 아 망상한다고? 새벽 1시에 시나리오 망상한다고? 아
저기 시나리오야. 시나리오면은 야 좀 근데 웃긴다. 시나리오면은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나리오 이게 시나리오 아니야? 저기 되게 SCEN 이건 뭐야? 스캔이지. 그러면 아리오스는 뭐야? 아리오스잖아. 스캔 아리오스잖아. 어떻게 이게 시나리오처럼 읽어? 이게 시나리오지. 시나리오. 어? 이게 시나리오지. 새벽 1시 시나리오 많이 쓰지. 돈에 그 여자 그 하구가 날 좋아하는 상상. 갑자기 유튜브가 10만 구독자, 100만 구독자가 되는 상상. 직장에 FBI 쳐들어오는 망상. 갑자기 비 준내오고 천둥 쳐가지고 학교 나오지 말라는 선생님 전화가 온다는 그런 망상. 내일 지진 나가지고 학교가 무너지는 상상. 탕후루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 이빨 빠졌나 보다. 크라운 씌워놓은 게 빠졌나 보네. 아하, 이건 이렇게 빠질 수가 없거든? 좀 더 쫀득한 거 먹으면 안 돼.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보지 말걸? Dude, that guy looks like such a loser. Brother, you never know what someone's going through. Hey, buddy, what are you watching? Oh, I'm watching My Hero Academia. You fucking loser. Dude, that guy looks...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면 안 돼, 했는데. 친구야, 너 지금 뭐 보니? 이랬더니 My Hero Academia? 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거 본다고 하니까 Such a loser! 라고 한 거죠. 초콜릿인 줄 알았어. 아 솔직히 초콜릿처럼 보였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옆팀 잘생긴 남신입이 아침마다 사내 메신저에서 내 이름 검색해서 한참을 보고 있다는 거야. 사내 메신저 이름 옆에 증명사진 뜨거든. 그래서 나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는데 알고 보니까 내 상태 메시지 보는 거였음. 나 출근하면 제일 먼저 그날 구내식당 메뉴로 상매 업데이트 해놓거든. 아니 무료로 그날 메뉴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꿀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참아? 저렴한 가격으로 더욱 많은 사랑을 받았던 생크림 슈가 요즘은 5,600원. 참고로 2020년 4개 2,800원, 21년 4개 3,000원, 22년 4개 3,600원, 23년 4개 4,000원, 2023년 9월 기준 1월이랑 9월 차이가 심한가 봐. 5,600원. 그럼 4개 2,800원이었던 게 5,600원이 됐으니까 정확하게 두 배가 됐네? 3년 만에 물가가 두 배. 유달리 그리고 빵이 좀 비싸요. 파리스 파게트는 두둑이 패하함. 근데 나는 솔직히 파리스 파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뭐라 못하겠어. 자영업 바이어리 하시는 분 있어. 이분이 하루에 피자 100만원 팔면 얼마 남을까? 뭐 빵 얼마 팔면 얼마 남을까? 뭐 이런 거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 그래서 뭐 제가 좀 궁금해서 본 게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같은 데서 다 먹어버리고 진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은 많이 못 벌더라고.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웠어. 그러니까 중간에 낀 게 너무 많아. 만약에 치킨 하나 사 먹잖아. 그럼 배달의 민족에서 시켜 먹죠. 근데 배달의 민족에서 시켜 먹을 때도 뭐 카카오페이 같은 걸로 시켜 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 과정을 생각해 보자고. 배민에서 카카오페이를 시킨 다음에 그거를 뭐 BBQ에서 시킨다고 하면 BBQ 브랜드에서 또 떼갈 거고 그 다음에 다 떼간 다음에 마지막에 사장님한테 가는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이 너무 많아. 이해됐어요?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그냥 중국집에서 짜장면 하나 시켜 먹을 때는 그냥 그 중국집에서 짜장면 집에서 바로 전화번호 걸어서 우리 전화했잖아.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엄청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뭐야 결국에 카카오톡 쓰지 말란 얘기야. 결국에 텔레그램 쓰란 얘기야. 알겠어요? 어? 그 여러분들이 다 돈 쓰는 거 그 카카오톡 그 지사 돈으로 다 날라간 다음에 그 사람들 뭐 배불리 먹어가지고 그 카카오톡 미사일이 돼서 날라오진 않지만 카카오 주식 물렸냐고? 그게 아니고서야 저렇게 카카오톡을 싫어하는 게 설명이 안 된다 그거죠? 아니요 안 물렸습니다. 아, 진짜 옛날 태권도 현재 태권도 얘기 나오네. 또 영상 있네요 또. 아 근데 옛날에 진짜 완전 상남자 너무 무서워. 아, 근데 이게 저분들이 태권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못하는 게 아니고 저기 규칙이 바뀌어가지고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 우와 그냥 냅다 차버리네 그냥 날라가지고. 와 보호구를 다 차고 있어도 뼈가 나간다고 하더라고. 발 잘못 맞으면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옛날이 좋나요? 요즘이 좋나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야 옛날이 좋은데 다치니까 이러니까 태권도를 무술로 배우는 파랑 스포츠로 배우는 파가 나뉘지. 진짜 무술로서의 어떤 현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거였다고 하면 요즘에는 좀 이제 레저? 스포츠 레저에 좀 가깝게 됐죠. 나는 나쁘지 않다고 봐. 그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저 애들 봐주는 것? 그저 애들 봐주는 것? 그저라는 단어를 뺏어요. 유부남, 유부녀에겐 유일한 희망이라고? 킹킹킹 곳, 킹킹도. 태권도는 희망이야. 저출산의 희망이라고, 임마! 다른 덕분에 내가 쉴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치킨집 사장입니다. 여러분의 치킨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장님! 진짜 이 사람도 존중받아야 돼, 어? 저도 장사하죠, 지금. 나는 근데 왜 감사한 말 안 하지, 사람들이? 어, 방송 켜줘서 고맙습니다, 뭐, 어, 예, 추석에, 어, 새벽 2시에 방송 켜가지고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제가 감사하죠? 네, 이거 웃긴 거죠, 그죠? 손님이 오면 감사한 건데, 손님이 왕인데, 그지? 니들이 감사해, 내가 장사할 테니까? 그럼 안 되죠, 그죠? 네, 항상 감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네, 새벽 2시에 찾아와줬어. 야, 추석 새벽 2시에 다른 거 안 하고 내 방송 왔다? 제가 백수인데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이 된 거, 큰 도움이 된 게임입니다. 감사합니다. 페이데이 3. 조만간 뉴스에서 보겠네요. 9월 22일이니까 뭐 작전 짜고 뭐 한 팀원 3명 구하고 이제 한 올해 10월에 한 한 달 뒤쯤에 이제 그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한탕 부탁드려요. 인도 길거리 음식 특. 진짜 위생은 1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저거까지는 저건 아닌데. 뭐가 웃긴 거야? 뭐야 지금? 아, 둘이 지금 지나쳤어? 어떻게 여기선 어떻게 지나간 거야? 아, 여기 왼쪽 보고 있을 때 지나갔구나. 벽 보고 있을 때 왜 에임을 이렇게 갖다 놨어 벽에다가? 아, 이때 지나갔어. 얘는 줌 땡기고 있어서 못 봤고 위를 보느라고. 알리게이터 체이싱 레이저 포인트. 저기요, 고양이 아니에요. 어, 애기 피운. 아, 저 또 레이저네. 플로리다 어떤 곳일까? 얘는 안경 껴도 보여. You like kissing boy, don't you? What happened when ChatGPT plays against itself in chess? 우리 부대 레전드는 1년 동안 다리 절던 선임이 저녁 할 때 버스 놓칠까봐 뛰어가던 거였어. 싫어잉? 냉. 이 새끼 평소 좋아하던 축구도 안 하고 일과 존나 다리 끌면서 하고 그래서 훈련도 최대한 빼주고 간부들이 힘들 텐데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이랬는데 뛰어갔대. 거의 이거급이죠. 거의 뭐 이거죠. 거의 뭐 이거죠. 설마 이거를 스포라고 하시는 분 없죠? 이거 영화 나온 지 좀 오래됐거든요.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죠. 예. 이거는 95년에 나왔는데 이거 아직도 안 봤으면은 본인 잘못임. 데일리 뉴스. 자, 오늘 속보입니다. 아나운서 표정이 보이지 않아요? 예, 또 이것도 안경 안 끼고도 보이네요. 소자. 예. 이건 또 뭔데? 아, 이거 좀 보기 어려운데 잠깐만. 어, 뭐라고 써 있냐? 어, no news. 뭐 no 머신인데 앞에 뭐 앞에 죽을 자가 뭔지 모르겠네. 니 뭐? 샌드 누드야? 어, 나 왜 안 보이지? 샌드 누드. 이가 잘 안 보여, 이가. 잘하셨어요. 한국 최고. 중국인 애들 진짜. 아니, 중국 애들이랑 하면 꼭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 어? 뒷이야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더 그냥 더 응원하게 돼, 우리 한국 팀을. 원래도 응원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마우스패드인데. 아니든 뭐 블릿 형님 마우스패드 있으면 살 것 같아. 엉덩이로다. 나 이미 하나 있거든, 집에. 케이님 빵댕이 패드. 알바생이 제가 준 명절 선물 세트를 쓰레기통에 버려서 잘랐네요. 이틀 전에 퇴근하기 전에 알바생한테 스팸 세트 줬는데 가게 근처 공원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는 걸 봤어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본인은 돈으로 받길 바랬는데 좋아하지도 않는 스팸이어서 짜증나서 버렸대. 이제부터 우리 가게에 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잘랐대.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 아니요, 사장님. 그 쓰레기통 어디다 버렸대? 나 좀 알려주세요. 나 가서 그거 좀 주워오게. 한석원 선생님 근황. 미용실 가서 뒷머리 파마하심.
근데 처음에 그냥 웃을 생각으로만 봤는데요. 파마한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농담이 아니고 파마한 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자가 청국장 냄새를 맡으면 방긋 웃는다. 인간에게 레몬을 먹이면 방긋 웃는다. 인간 아 존나 신해. 외계인 와 진짜 방긋 웃는다 귀여워. 아, 당연한 거 아닌가. 예. 아이폰 10이야 15에요 하면 되죠. 아 요즘 저런 거 많더라. 근데 없어. 아이폰 15 복고했나봐. 아니 뭐 있는 줄 알았네 나는. 요즘 일본에서 그렇게 구하기가 어렵다면서요? 어? 이거는 아 보이네요. 이거는 브레이킹 배드의 주인공이죠. My name is Walter White. Say my name. 이쁘다. 네. 네. 야 이거는 그냥 바로 보인다야. KYS now. 옥시전 레이어 해서 다들 즐거운 추석 보내래. 어, 와우. 새벽 3시에 고양이가 날 깨워가지고 빡쳐가지고 난 3시에 내가 고양이를 깨웠대. 야야야야 야. 아 진짜 야 일어나봐 똑같이 당해봐야 돼. 어? 와 귀엽다 강아지 라고 할 뻔. 맨키싱 빙고래요. 한번 해볼까요? 겨울엔 온수, 여름에도 미온수 샤워함. 결제할 때 삼성페이에 통신사 할인 가맹점 정리까지 함. 안 합니다. 핸드폰은 살 때부터 광화필름 붙이고 사용함. 안 합니다. 건강을 위해 점심 샐러드 먹음. 아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먹음. 자동 청소 기능 있는 전기 면도기 사용함. 아이씨 어떻게 하지? 캐릭터 명에 자기 별명이나 좋아하는 과일 들어감. 어 그러진 않아요. 신검 1급 받음. 야 어떻게 이게 아니야 말이 돼. 유행하는 스타일대로 머리 세팅함. 그러진 않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 데서나 눕지 않음. 아 누워요. 저 잘 누워요. 에어컨 히터는 절전 모드 아니 파워 모드. 파워 모드로만 사용해요. 인스타함 안 하죠. 미용실은 예약해서 가는 편. 아 예. 집에서 입는 실내복 잠옷이 따로 있음. 아 근데 미용실 예약해서 가는 편은 요즘 다 미용실은 예약해야 돼. 게이. 집에서 입는 실내복 잠옷이 따로 있음. 전 없는데 자꾸 와이프가 사라 그래. 근데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내 몸에 맞는 잠옷이 없어요. 가방 지갑은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가방 지갑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인덕션 사용함. 아 아버지랑 사이가 좋음. 좋죠. 카페 시그니처 메뉴 투어 다님. 아니요 집에 카페를 차렸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노트북은 맥이나 그림 씀. 맥이나 그림 안 써요. 전 아수스 쓰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메모리폼 베개 씀. 안 쓰고 있어요. 재테크 열심히 함.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재테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조림? 아닙니다. 고조림입니다. 어머니랑 사이 좋음? 좋습니다. 한층 올라갈 때도 엘리베이터 탐? 아니요 안 타요. 과자 살 때 칼로리 계산함? 안 해요. 씻고 나서 스킨로션 발라야 됨? 그 올인원으로 하는 건 좀 이렇게 좀 봐주면 안 되나? 올인원? 그냥 하나로 퉁친단 말이야. 그 두 개 하지 않고 하나만 한단 말이야. 하나만 세모 하자. 그러면 이거 빙고가 안 되네요? 예? 이거 빙고 되는 분 있나요 혹시? 항저우 현장 방구석 PC방 중국 텃세 퍼펙트 승리의 중국 기자 팍! 욕하면 분노 폭발. 이게 뭔 뜻이냐. FXXS가 게임을 정말 잘하시는군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너 방에 있는 커다란 빨간 로봇 유연이가 가지고 놀고 싶다는데 가지고 놀아도 되겠니? 1만원 올려두마 방에. 이번 추석인가봐. 네? 반다이 메탈 스트럭처 사자비 MSN04 해체 장기 기동전사 건담 가격은 638,700원. 어우 미안하다 만지지 말라 할게. 야 근데 이런 게 가격이 600만원이야? 어?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이건 일반인이 봤을 때는 뭐 아무리 비싸도 한 30만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야 어떻게 이게 무슨 장난감이 600만원이야? 무시무시하네 진짜 무시무시해. 나는 아무리 비싸도 100만원 이건데 600만원이는 거의 700만원이잖아. 672만원이면은 와 일단 크기가 크구나. 큰데다가 수작업이라 와 근데 너무 비싸다.
I don't know what this sign means, and at this point, I'm too afraid to ask. 무슨 사인인지 모르겠고 물어보기가 무섭대. 그러니까 이거 뭐야? 사람 두 명이 누워 있고 자, 착한 생각. 저기 이거 뭐? 저도 모르겠네요. 이게 뭐죠? 혹시 이거 뭔지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 무슨 말이야 지금 잠깐 뭔 자세인 거냐? 조용히 해. 아 봤잖아. 근데 아 여기 웃긴 게 뭐냐면 이 새끼 인스타가 다 이렇게 돼 있어. 현실적인 남매는 대한민국과 북한 관계 아님? 정답. 합치고 싶은데 못 합치는? 아 가을 구라도 손절치는 댓글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Today meme is overwhelming. 방금 걸로 저의 그 인터넷 서핑은 끝났습니다. 이제 터치 더 그라스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기운 빠지지. 이제 좀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추석 재밌게 보내고 계시죠? 네, 저도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노는 게 재밌어요.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고 추석 이거 올라갈 쯤에는 추석이 끝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